이건 내가 보기에는 검찰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창수 검사장이 거기에 끼치는 공적이 매우 큰 것이라고 보이는데 일선의 검사들, 후배들, 수사관들, 실무관들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우려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못했던 심지어, 이유는 뭐 대통령에 그런데 대한 의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제가 수사팀과 계속 회의를 한 아까 내가 결과, 보여줬던 화면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보여주신 거는 그 신한, 저게 알았다는 증거인데 전혀 그렇지 저걸 않습니다. 무시를 해요? 저 부분은 증거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지금 어떻게 신한수사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 판단법만 그렇게 다릅니까? 자무자파란 말 알죠?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단 말이죠. 그러면은 혼자 묻혀도 될 일인데 같이 순장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죄 없는 후배들을 끌고 와서 레드팀 만들어서 토론에 참여시켜가지고 같은 죄인을 만듭니까? 나중에 저 참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후배들은? 제가 책임을 나누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순장당하게 생겼는데 그 말을 해요?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내가 경험이 많은 보기에는 대통령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검찰 대통령한테 제가 조직과 여러 후배들을 잡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무슨 은혜가 은혜, 있습니까? 중앙지검장 가놓고도 은혜를 안 받았다고 제가 얘기합니까?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건 저한테는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십니다. 네, 여기서 모욕적인 질문이 뭐야?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리 이창수 중앙지검장께 이것도 증인 보호 차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박균태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는 기소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했습니다. 좋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저를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검사들입니까? 검사들도 있고 전직 검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은 적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소하라고 또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건은 그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록을 보고 네.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굳이 그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불쑥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는 기소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네.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결정을 한 것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검찰총장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안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네. 제가 최종 결정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많은 사람들이 기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근데 거기에 검사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나는요, 레드팀은, 그 부분은 이제 소위 아니, 얘기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사들도, 기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알았고요. 아예 그리고 자, 또 하나는 레드팀 아까 박규태 의원인데 레드팀은 보통 통상적인 개념은 어떠한 A라는 주장이 있고 그 A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보통 레드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레드팀은 검찰에서 레드팀까지 운영하는 걸 국민들이 처음 아셨을 텐데 야당의 논리 언론의 논리에 대한 논리를 축적하는 차원이지 기소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레드팀은 아니었죠. 제가 저희 수사팀에게 말했던 내용이 오늘 가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혹시 오늘 들어온 레드팀의 의견이 이거는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혹시 나오게 되면 다시 수사를 할수 있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검장님, 그러니까, 레드팀은 결국은, 기소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